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그 웬디 아이다 할머니도 67세인데 막 짱짱한 근육을 갖고 계시고 김상태 님도 막 거의 저는 이제 비보다 더 훌륭한 근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게 한 10년 정도 전에 쌓아온 근육인데 지금도 거의 근육질이신 맞아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여기서 비결은 뭐냐면 아무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몇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령 60이 되신 분들도 10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 근육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함으로써 그 줄어드는 근육을 우리가 잡아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근육 저금하기인데 인생의 후반전에서 근육 저금을 할때꼭 기억해 두셔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네. 쌓아라. 근육도 뇌처럼 뭐 한다? 뇌처럼? 뇌처럼. 기억한다. 기억한다. 기억한다?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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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과거에 운동했던 걸 기억해요. 아, 네. 생각한다. 생각한다? 근육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네. 보이시죠?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형성이 될때 세포핵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포핵은 운동을 꾸준히 하다가 멈추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운동했던 것을 기억해서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 꾸준히 운동을 해서 근육 세포 핵을 늘려놓으면 운동을 조금 나중에 못하더라 하더라도 얘가 다시 새롭게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근육이 형성되는 거를 아주 빠르게 돕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근육 저금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금도 푼돈을 조금씩 모으는 적금이 있고 그렇죠. 왕창 갖다 놓고 이자가 그렇지. 조금씩은 예금이 있거든요. 그럼 근육 저금은 적금입니까? 예금입니까? 안문현 씨가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이 근육 저금하면 하라 그러면 이제 헬스장 가서 이제 역기부터 다짜고짜 역기부터 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처음부터 하면은 무조건 다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육의 대부분은 허벅지하고 엉덩이입니다. 예,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70%의 근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이렇게 해도 예뻐 보이긴 하는데 건강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관상용이구나. 건강하시려면은 하체 근육을 매일매일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